자, 안녕하세요. 다시 또 돌아온 노스텔직 턴테이블리즘의 DJ 티버드입니다. 날씨 많이 덥죠? 참고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먼저 한 가지 얘기를 드리자면은 물입니다. 소주 아니에요. 이러면 진짜 그런 오해를 저도 많이 받아서 미리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전 시간에 네 마디 믹싱 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왜 굳이 네 마디로 큐를 찍고 네 마디로 블렌딩 믹싱을 갈 건지 이 얘기를 먼저 드렸는데, 그 네 마디 믹싱 제가 찍으라고 어떻게 보면 숙제 낸 거잖아요. 제 걸 우선 보여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한 다음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 거 지금 보면은 핫큐가 4개가 잡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 우선 인트로 1번 큐. I think it's worth investing in when the feeling is mutual. 인트로의 시작이죠. 그리고 2번 큐가 인트로가 끝나고 본편의 시작. It feels right. We don't move too quick. 인트로의 끝이자 1절의 시작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리고 3번 큐 눌러볼게요. Right. I look for the seamless. Oh. 자, 3번 큐는 후렴이 끝나는 지점이자 브레이크 구간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음악 같은 경우에는 후렴이 끝나고 2절로 넘어가기 전에 브릿지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브레이크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구간의 시작, 그리고 브레이크 구간이 네 마디가 흘러가고요. 그럼 4번 큐는 You said don't knock walking. We spend all night locked in. Couldn't pick a movie. Got 브레이크 끝나고 2절의 시작이 4번 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다른 노래도 찍어놓은 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큐는 인트로의 시작이죠. 두 번째 큐는 2번 큐 같은 경우에는 후렴의 시작, 즉 본편의 시작이죠. 인트로가 끝나자마자 후렴이 나오는 구간. 그리고 3번 큐는 여기는 후렴의 중간입니다. 이전에 제가 얘기 드린 적 있죠. 음악 구성 얘기할 때 말씀드렸는데, 후렴은 대부분 몇 마디라고요? 8마디. 이 8마디 후렴 중 가운데 지점이 후렴의 중간 4마디의 시작이죠. 후렴이 끝나기 4마디 전 포인트가 3번 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큐는 당연히 후렴이 끝나고 2절이 시작되는 구간, 요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제 모든 곡들이 4개씩 찍혀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4마디 포인트 인아웃을 잡아 놨다는 얘기예요. 들어갈 구간 4마디, 나올 구간 4마디. 우리가 이제 요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곡 정도를 골라놔서 4마디 큐를 앞뒤로 다 찍어 놨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재료 준비가 끝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요리, 이제 물 끓이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죠? 오늘 블렌딩 수업할 첫 내용은요, 바로 DJ 준비하는 지망생 여러분들과 DJ를 배우시는 초보자분들이 진짜 극혐하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일 짜증나는 과정일 수도 있는데, 바로 오늘부터 비트 매칭에 대한 얘기를 들어갈 거예요. 우선 아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비트 매칭이 뭔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큐를 찍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음악에 나가야 될 부분과 인트로가 같이 동시에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나오고 있는 음악 후렴 4마디 끝나기 전 첫박이 있겠죠. 그 첫박에 인트로의 첫박이 정확히 들어가줘야 BPM이 동일했을 때 나란히 갈 수 있습니다. 나란히 가야 듣기 좋게 음악을 페이드 인아웃으로 토스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각서라고 한번 들어봅시다. 요 두 음악을 동시에 틀어볼게요. 하나 둘 셋. 아이씨. 다시 다시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요런 식으로 요렇게 서로 다른 두 음악의 첫박이 정확히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서 BPM까지 똑같이 맞춰놔야 듣기 좋게끔 모든 박자가 맞물린 채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내 딴에는 정확하게 요렇게 들어간답시고 들어갔는데 자꾸 요렇게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무슨 소리가 나느냐? 제가 틀어보겠습니다. 틀린 모습 요렇게. 위에 나오는 음악이 빠르고 밑에 나오는 음악이 살짝 늦게 들어가서 요 모양새를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어느 한쪽을 잡고 수정을 해줘야 요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비트 매칭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한 이 수정하는 과정이 비트 매칭이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만약에 위에 있는 노래가 지금 먼저 나오고 있었던 노래라면요, 이 음악을 건드려서 수정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느냐? 여기를 직접 손을 댔다가는 그 손댄 소리가 사람들한테 들려질 것이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치고 들어가는 음악은 페이더가 꼭대기까지 올라가진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밑에 있는 음악을 빠르게 땡겨줘서 붙여줘야 되겠죠. 아니면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제 딴에는 정박자에 들어간답시고 스타트를 했는데 요렇게 갔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우리나라 사람들 특유의 그 있습니다. 성질이 워낙 급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나는 분명히 정박자랍시고 눌렀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모양새더라. 그러면은 밑에 있는 음악이 느려져야겠죠. 순간적으로. 그래야 요렇게 맞을 겁니다. 순간적으로 빠르게 혹은 순간적으로 느리게 해서 어긋난 박자를 정확히 맞물리게끔 맞춰주는 작업, 이걸 바로 비트 매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기서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인 비트 매칭 수업을 들어갈 건데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현역 DJ분들이나 혹은 레슨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세라토로 DJing 수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아마 이런 얘기들 하실 겁니다. 눈투 매칭부터 가르치네? 라고 욕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눈투 매칭이란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트 매칭이라는 작업 있죠? 그거를 원래는 귀로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화면에 웨이브폼 이게 뜨잖아요. 이거 안 보고요. BPM도 가려놓고 원래는 장비 붙잡고 귀로 일일이 이걸 맞추는 작업을 이 작업을 먼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상당히 고된 작업이거든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웨이브폼 까놓고 수업을 하게 되면요, 과정 자체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리고 얘기 드릴 것도 꽤 심플해집니다. 그런데 왜 굳이 티버드는 이거 안 가리고 이렇게 눈트 매칭부터 가르치느냐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배우시는 분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러분은 지금 집에서 제 영상을 보면서 하나하나 독학하시는 분들이라고 칠게요. 이거를 보시면서 따라하시는 분들은요, 우선은 제 영상을 보고 현역 DJ 준비생이랍시고 아 눈투 매칭 기깔나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본 개념을 알고 난 다음에 어차피 여러분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라이브러리로 이 연습을 다시 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진짜 내가 현역 준비생이다, 근데 제 영상을 보고 독학을 하고 있다면요, 가리고 연습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 그럼 가리느냐? 장비의 다양성 때문이에요. 나중에 세라토가 안 되는 장비를 마주하게 됐다거나 그런 거를 요만큼이라도 걱정이 되신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귀로 하는 비트 매칭도 분명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제 영상을 보고 따라하시는 그냥 취미 정도 레벨의 수업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눈투 매칭만 하셔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음악이 딱딱 맞물려 들어가면서 귀신같이 블렌딩을 잘 하게 되었을 때 이거 내 길인데? 라고 느끼신다면은 그때부터는 좀 더 다양한 음악과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서 아마 본인이 알아서 비트 매칭에 대한 연습을 더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요, 귀로 뭐 듣든 눈으로 보든 상관없이 그냥 따라오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배우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기에 대고 뭔가 반박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대신에
저 어디 어디 누구누구 선생입니다 라고 얘기를 꼭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DM을 보내든 뭐 답글을 달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질랑이 욕먹겠다. 이거 술 아닙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비트매칭에 대한 소개 그리고 앞으로 비트매칭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비트매칭 수업을 들어가면서 여러분과 또 만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안녕.